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주간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열두 제자의 부르심이면서 열두 제자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이 사모기원으로 위촉하는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본당 신부님 개인이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신, 특히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가까이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시게 하시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친밀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 선포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인데요.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요, 코미디풍의 네 번째 복음서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 책을 보면 저자는요, 교회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개념과 이념으로 웃음거리를 만들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한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 사이에서 열두 사도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모임을 주재한 것입니다. 종종 교회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옳은 일이죠. 민주화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간들이 추진해가는 사회처럼 교회도 그 시대의 사회, 그 안에서 합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규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민주주의가 바로 교회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의 신비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랑의 신비를 좁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택과 또 하느님의 부르심, 이 선출, 오늘 복음에서 잘 자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여기서 이제 뭘 잘못돼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식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식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책임자가를 막 아무나 뽑으면 안 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른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택과 선출은 독재 정권이나 민주적 체제를 따르는 행정관리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시부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다 하면은,
저는 아무 파도, 저는 그리스도파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그리스도가 좌파면 저는 좌파예요. 그리스도가 우파면 저도 우파예요. 주님이 진리이시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진리를 안 따를 거예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바로 사랑의 자유로운 선발과 부르심, 그 선택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혼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에 있어서도 사랑의 토대를 두는 일치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사랑이 마지막까지 가게 돼서 끝이 날 때 혼인의 규범과 법에 의존되고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제 직무, 부제 직무, 주교 직무, 또한 교황님 직무처럼 교회의 사도 직무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소,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응답하는 그 성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계시 자체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 영과 함께 사도 직무가 맞아들이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본당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자의 선발과 선택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자세히 그리고 아주 세게 성찰하도록 주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열둘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한번, 왜 예수님 12명을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열둘. 이 숫자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거룩함. 또 완전함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숫자이죠. 하지만 계산되는 열둘이라고 계산, 이 열둘은 숫자에 성서적인 기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하는 12명은 마치 이스라엘의 12 부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따름과 보상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족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안에 파견된 그러한 의미, 모든 세상에 교회는 바로 다가가야 되고 운명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열두 사도의 세상 안에서 파견된 겁니다. 열두 부족에 해당되는 그 세상에 열두 사도가 파견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은 모든 백성을 얘기하고 모든 종족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다 파견되는 거죠. 제가 우리 사목위원들 열몇 명을 뽑았습니다만은 우리 본당 사목을 위한 것이 첫 번째지만 이 시드니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요. 저는 그 시드니 본당 사제, 본당 주임신부지만 온 인류를 위한 주임신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1차적으로는 본당의 사목위원이지만 이 시드니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라서 성령이 내려오신 다음에 열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알게 된 모든 세상 안으로 우리가 파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보편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 거룩한 교회, 공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를 나는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매주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은
12명도 마찬가지, 첫 번째부터 12명까지, 유다 이스카리 12명째지만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뽑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중국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신하들은 모자를 다 썼는데 왕은 모자를 못 쓰고 비를 홀딱 맞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이 제자, 그러니까 요즘에 사도님은 이제 자기 그 신하들에게 이 걱정을 하면서 다음 같은 지시를 했대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경찰한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관리들이고 이제 그 군인들이겠죠. 왕정 수비대에게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대요. 왜? 다 모자 썼는데 나만 모자 못 썼느냐? 그래서 경찰이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자가 없이 걸어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체포를 했더니 반대가 되겠죠. 왕은 모자를 안 썼는데 모자를 쓴 신하들이 있으니까 모자 안쓴 사람들은 다 이제 왕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됐었는지, 이게 이제 참 우스운 일이지만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신하들은 다 모자를 썼는데 왕은 모자를 안 써서 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 안쓴 사람을 다 체포하러 간 거예요. 결국은 엄숙하게 이 황제의 명령에, 황제의 좌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고, 따라서 그때부터 그 백성들은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해도 모자 없이 신하를 다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그 아이러니카라는 이 우화가 정말 어떻게 이 권력이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토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위에서부터 오는 하느님다운 영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권력이 뭔데?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당 신부님의 그런 뜻은 중요하지만 본당 신부님의 뜻이 하느님 뜻과 맞으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당 신부님 이거 안 좋아하신대, 뭐안 좋아하신대. 참고를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사목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들로부터 바로 2000년 전부터 선포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말씀. 그런 점에서도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러한 그 초점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질문들을 항상 말씀에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온그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놓은 그러한 지시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조금 전에 우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황제의 비유를 마치는, 황제가 모자를 안 썼다고 다 모자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의 자리에서와 같이 선교하도록, 설교하도록 사도들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파견했을 뿐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과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존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비록 인간들이 움직이는 것에 유사하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어떤 그 멤버로서 그 사실의 기초를 둔 그런 삶을 살고 그 힘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첫 번째,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파견하셨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단순히 강론을 잘하는 것, 어떤 구마치유를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지를 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갖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개인의 그러한 사사로운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